135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나이스DNB입니다. 나이스DNB은 동사는 한국신용정보와 미국 던앤드브래드스트리트 인터내셔널, 일본의 토키오 슈코 리서치의 제휴로 2002년 설립됨. 주요 사업으로 글로벌 기업 정보 서비스, 신용인증 서비스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자입찰 솔루션 나이스닷큐, 노무비 지급 확인 서비스 노무비닷컴 등을 런칭함. 매출 구성은 신용인증 서비스 59.0%, 글로벌 기업 정보 서비스 30.9%, 거래처 관리 서비스 외 10.1%로 이루어짐.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구 한국신용정보, 주와 미국의 던앤드브래드스트리트 인터내셔널, 일본의 토키오 슈코 리서치 제휴로 2002년 11월 설립되었음. 대시 2005년 7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획득, 기업 신용정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대행, 부가세 환급, 세금 계산서 발행 업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나이스DNR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신용인증 서비스 부문의 역성장에도 기업 간 거래 증가로 글로벌 기업 정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종속기업 나이스DNR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지급 수수료 등의 영업비용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에도 법인세 비용 감소로 순이익률은 소폭 하락에 그침.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로 글로벌 기업 정보 서비스 수요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 내 경쟁 심화 등으로 매출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9월 4일 14시 3분 기준 장중 나이스DNB의 시가총액은 96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나이스DNB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98위입니다. 나이스DNB의 상장 주식수는 1540만 주입니다. 나이스DNB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나이스DNB의 퍼은 7.0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1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6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8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44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84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7배, 583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9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9,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1번지억 원, 169억 원, 15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3번지억 원, 140억 원, 143억 원입니다. 나이스DNB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7번지 05% 사인이고 유보율은 1014.8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5.05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4 더하기 0.4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6.96이며 전일 대비해서 2.78-0.3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스DNB의 2023년 9월 4일 14시 3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6,2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210원보다 3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17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나이스 DNB은 거래량 2,701헌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7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